앞으로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 외에 화상 연고도 살 수 있고 암암리에 미용실에서 하고 있던 눈썹 문신도 합법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규제 개선안 또 어떤 게 있는지 최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미용업소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중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음성화된 문신 산업을 양지로 끌어내고 뷰티 신산업 기반도 닦는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우리 사회 경쟁을 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규제 19건을 뽑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같은 휴일에 문 닫은 약국 대신 편의점에 가는 경우 살 수 있는 약 종류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등만 살 수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화상연고와 재산제도 추가됩니다. 구규림 사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내년 중에 공공법인에 한해 구규림의 수목장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풉니다. 친환경 장래 문화 형성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된 고령 친화식품 분야도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넓어지고 비자가 없는 환승객들의 단기 국내 관광도 현재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